무비 속의 무비가 어렵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은요 이미지를 만들게요. 엉터리로 뭘로 만들까? 별로 해볼까? 폴리스타 제작을 해볼게요. 선생면색, 그러니까 폴리스타 툴을 이렇게 딱 폴리스타를 눌렀다. 그러면 옵션에서 스타를 선택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 스트로크랑 필이랑 해주시면 돼요. 스트로크도 마음에 드는 거 해주시고, 필도 또 마음에 드는 거 해주고, 뭐다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 두께도 뭐 해주셔도 되고요. 옵션은 스타로. 스타인데 뾰족뾰족한 게 개수 뭐 이런 거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 값으로 하지 뭐. 자, 이렇게 별을 만들게요. 별을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자, 별을 만들어서, 자, 스트로크, 그러니까 안에, 별 안에만 선택하면, 이 안에만 선택하면 필, 이 부분만 빠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블 클릭하면 되죠? 그럼 같이 움직이죠? 한 번만 클릭하면 빠지고 더블 클릭하면 같이 이동되잖아요? 스트로크랑? 이렇게 해서 F8로 등록을 할게요. 무비로 등록할게요. 별 무비 등록해. 별 무비 하고 등록을 했어요. 정렬할까? 정렬도 해보고. 저장을 해야죠. 별 무비, 별 무비, 별 무비 속의 별. 이런 식으로. 자, 이 안으로 들어가서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 아까 참, 안에서는 다른 걸로 할수 없냐. 근데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예를 들면 색깔을 바꾸겠다. 바꿔도 되는데, 여기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밖에가 바뀌니까. 그게 그거죠, 뭐. 그죠? 여기서 바뀌는 건 의미가 없어. 어차피 그 밖에가 바뀌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전체를 한번더 등록하죠. 뭐, 다시 무비를 해도 상관없어요. 별하고 등록을 할게요. 만약에 이 별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다음에 또 들어갔잖아요. 얘를 바꾸면 얘에다가 뭔가 바뀌었다? 뭔가 다른 거로 바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로 나오면 이렇게 되고,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니까 다 같은 애예요. 어? 바꾸면 다 바뀌니까. 바뀌면 다 바뀐다는 거. 네, 바뀌면 다 바뀌니까 의미가 없어요. 바뀌는 거는. 자, 어쨌든, 한 단계만 들어간 무비로 가셔야 돼요. 거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한 단계만 들어간 곳을 찾아가세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뱅뱅 도는 거? 그러면 20번에 F6을 누르고요. 일단은 클래식 트윈 먼저 해줘야 그게 CW가 떠요. 20번에 F6 누르고 클래식 트윈 해야 얘를 눌렀을 때 CW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런 게안 생겨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씬으로 나오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컨트롤 엔터 하면 다시 돌아가죠. 어? 왜 이래요? 뭐 잘못했나 보다. 이럴 때 트윈 뜬것 같은데? 안 떴는데 왜 이러죠? 뭐 실수했나? 무비 클립. 무비 클립. 별. 근데 왜 이러죠? 밖으로 나오니까 껌뻑대. 이게 껌뻑. 아니구나. 아까 에러 난 거구나. 프로그램도 가끔 에러 나나 봐. 깜짝 놀라서 껌뻑대서. 자기 움직였나 보다. 위치가 약간 움직였으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1번 키와 30번 키인가 20번 키가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약간 이동을 했으면 얘가 돌아다녀. 1번에 있는 그 모양이랑 그 위치랑 30번에 있는 위치가 같아야 20번인가? 그 위치가 같아야 돼. 자, 씬으로 나와서 할 일이 뭐냐면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동하게 하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50번에 F6 누르고 일로 이동한다. 이동하는데 점점 작아지게 할까? 그럼 축소하겠습니다. 점점 작아지게.
자, 이동하면서 작아진다. 여기 있는 게 일로 가는데 작아진다. 일단은 직선으로 가는 거죠. 클래식 트윈 하면 일단은 수평으로 쭉 간단 말이죠. 점점 작아지면서 투명도도 할까? 그럼 50번에 작아진 거 말고 알파 0도 할 수 있어요. 알파 0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눌러야 뜨는 겁니다. 안 누르면 안 뜹니다. 그러면은 자 봅니다. 커졌다. 점점 투명하게 작아진다. 이렇게. 근데 이게 컨트롤 엔터 하게 되면 돌면서 이게 된다는 얘기죠. 컨트롤 엔터 하면 돌면서 된다. 돌면서 된다.